다섯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뭐 지스마트 글로벌, 한국 주강, 피제이 메탈, 아프리카 TV, 지어소프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조금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피제이 메탈입니다. 알루미늄 가격 아직도 원자재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피제이 메탈 오늘이 조금 눌리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 정세라든지 그리고 원자료 국제 유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 약간 약세가 보여지고 있지만 알루미늄 관련주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ME, 런던 금속거래소의 LME 선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알루미늄의 주 생산국인 러시아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이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알루미늄 관련주로 한다면 PJ 메탈, 뭐 알루코, 사마 알루미늄, 조이 알루미늄 중에 일단 좀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씩 시세를 좀 탈 때마다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일변동성을 좀 크게 이어가고 있는 PJ 메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빠르게 뭐 손절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피제이 메탈 상승 전환했네요. 아까 전에 한 시간 전에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다행히 이제 하락 종목이 많지가 않았어요. 큰 폭의 하락 종목이 많지 않아서 선택을 해봤는데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피제이 메탈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 오늘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이제 뭐 매도하실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6,000원 선을 다시 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일변동성이 좀 크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5,000원 밑으로 다시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좀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하고 가시고 짧게 끊어서 가시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네. 접근이 유효하다라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셨는데 네. 정말 변동성이 크고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네. 2월 15일만 하더라도 18%까지 상승했다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아직은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원자재 관련주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관련주들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알루미늄 관련주를 뭐 좋게 본다라는 관점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로서의 움직임이 한 번씩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PJ 메탈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그래도 250%가량 증가가 하면서 일단 실적 면에서도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또 동원 시스템즈라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식음료 관련된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쪽으로의 성장 사업 부분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는 어떤 작은 섹터로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든가 원자재 관련 네. 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러시아발 리스크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알루미늄 관련주는 지정학적 리스크 전에도 사실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은 이제 알루미늄이 2차 전지에도 사용된다라는 맞아요. 부분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이제 공급 면에서 공급 우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상승 부분이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은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J 메탈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버텨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요, 아프리카 TV입니다.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절반 수준까지 빠진 상황인데 시청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로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TV는 버텨도 될까요? 일단 아프리카 TV 일단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한 4분의 3 정도, 70% 이상이 이제 플랫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 매출액까지 나타나면서 아프리카 TV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선호도, 인기도 같은 경우는 알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 이제 실적 면에서도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양상을 좀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장사를 잘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3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6% 성장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실적세를 보이고 있고요. 골고루 이제 플랫폼 광고 매출 양쪽 모두 다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TV가 주목을 받았던 전고점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 근처까지 갔었던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NFT 관련된 이슈가 같이 나올 때 아프리카 TV도 결국은 확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계성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지만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급등하기 전 가격, 작년 한 10월 가격으로 다시 되돌림을 했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저점을 확인하면서요. 다시 한번 좀 흐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TV도 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11월 이후로부터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은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서 일단 저점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단 저점을 이미 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 매도하시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일단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좀 기다리신다면은 일정 부분 다시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14만 원대에서 저는 1차적으로는 16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추세 전환을 확실히 확인한 후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를 좀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년 10월 시점이 지금 가격대인데요. 그 밑으로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완전 추세 이탈이거든요. 지금 14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깊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버텨도 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밴드를 굉장히 좁게 잡아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완전 저점이다라면서 네. 20만 원 이상까지도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가치로는 그 이상까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다라기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삼성증권에서도 아프리카 TV에 대한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을 보여줬고요. 24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 주가를 잡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전고점 근처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적인 어떤 테마 성격이 좀 지금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TV의 지금 지속적인 이제 이용자 수라든지 이제 구독자 수를 통해서 매출액이 사실 좀 잘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의 강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NFT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높게 평가를 했다. 지금은 약간
고점 구간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리포트, 이제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짧게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뭐 크게 잡고 가셨다가 변동성 때문에 또다시 오래 기다리시느니 차라리 조금의 수익을 얻고 다시 한번 좀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오늘도 사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간밤에 미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오늘 좀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의 이제 신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하지만 또 순환매 관점에서는 지금 한동안 쉬어갔던 다른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렇게 테마성 강한 종목들은 상승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짧게 수익을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사업성도 탄탄하고 괜찮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짧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Y라는 종목 체크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현재 2.4%가량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사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실 텐데요. 네. 지어소프트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제 자회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라고 한다면 지어소프트 자회사는 오아시스 마켓 시고요. 오아시스 마켓은 새벽 배송 그리고 식음료 관련된 직배송 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수혜주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 자회사의 상장은 결국은 이제 모회사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마켓컬리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같이 연계된 종목으로 이제 지어소프트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좀 쉬어갔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흐름을 탔다가 좀 오랫동안 관심을 좀 못 받는 이런 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주가가 크게 움직임도 없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이 일단 어느 정도 시세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어소프트가 이제 오아시스 마켓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또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지어솔루션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을 또 이제 본격화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나눠 가져간다. 지금까지는 이커머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벽 배송 관련된 어떤 이슈로만 주가가 변동을 했다면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15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주가 종목 자체가 좀 대평가 받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은 좀 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저점이 14,000원대부터 16,000원 사이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좀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지만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거의 한 40% 이상 빠졌지만 지금 손절하시기 너무 아쉬운 시점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이제 마켓권리 관련된 또 IPO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을 나누어서 조금 더 성장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커머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지금 좀 저점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가격 접근을 해야 될지.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는 목표가를 좀 지금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18,000원대가 일단 회복이 되고 이제 2만 원 선까지 이제 도달하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서 1차적으로는 매도 관점을 한번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오르다가도 한 번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좀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단기 좀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 어떤 주변의 다른 종목들과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주어질 때 한 번씩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보다 뭐 한 15,000원, 14,000원, 14,500원 정도 선에까지 내려온다면 전저점이거든요. 최근의 저점인데 그 정도 내려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로 다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18,500원 그리고 손절가 1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만하면 좋을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마켓컬리 관련주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마켓컬리 관련주가 뭐 사실 이렇게 어떤 경쟁업체에도 있겠고요. 네. 또 마켓컬리 관련해서 식음료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또 있겠는데 아직은 지금 흐름은 나타나고 좀 있지 않습니다. 네. 마켓컬리 관련주로는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흥국 FM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시세가 한번 갈 때 이제 좀 한번 분출해주고 또 쉬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지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짧은 매매 전략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켓컬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지속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버텨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와이라노 한국투자증권 염정 FC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